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24 개발표준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요가 있고요. 환경, 개발 환경, 그리고 네이밍 규칙, 또 프로그램 규칙, 또 디자인 로직 파트 규칙 등으로 상세히 정의합니다. 개발표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. 또 개요에는 이제 앱 표준안, 웹 환경 표준안, 적용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환경에 대해서는 디렉토리 구조, 구성도,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거, 패키지, 이름에 대한 거는 이제 디렉토리, 파일명, 데이터, DB명 정하고요. 프로그래밍에는 띄어쓰기, 주석, 변수, 변수명, ASP 어떻게 할 거냐. 디자인 부분은 가이드라인, 메시지 처리, 표준 브라우저에 대해서 표준 정의를 해야 됩니다.